오랜만에 돌아온 추천다요. 초보자를 위한 추천다요. 파랑새.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그늘 아래 해루까지만 할게요. 아, 그거 아니고 이문세에 띠리리리리 파랑새는 왔어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초보자를 위한 추천다요. 오랜만에 돌아왔죠. 파랑새를 하려 합니다. 파랑새가요, 색깔이 파래요 처음에는. 그치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빨강새가 돼요. 빨강새. 제가 왜 초보자를 위한 추천다요로 파랑새를 생각을 했냐면요, 파랑새가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밑으로 쳐져서 이게 이제 얼굴만 이렇게 나오고 쭉쭉쭉 쳐주면은 이제 그게 새 모양, 새 비늘 같다 해서 파랑새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머, 비닐은 물고기에 있는 거구나. 깃털이구나.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가 좋은 곳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빨강새가 돼요. 근데 너무너무 예뻐. 전에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 너무너무 예쁜데, 가정에 해가 부족해서 파랑새를 키우시다가 정말 이름 그대로 새 깃털 모양의 파랑새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파랑새로 여러분께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파랑새 그 추천하는 거 좀 약간 조촐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파랑새는요, 자연 군생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하나야, 얼굴 하나. 그래서 오래 키우다 보면 그 새 깃털 모양으로 해갖고 드레스 입은 모양으로 돼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처지는 모양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가 좀 부족한 데다 놓으시면 이제 그런 모양으로 보실 수가 있고. 아니야! 노노노노노. 나는 그냥 예쁜 그 빨갛게 달군 빨강새라도 볼, 빨강새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어서 키우실 수 있는 방법, 요렇게 두 가지로 오늘 진행을 해보려 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적심하시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적심 칼이 뭐 특별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농장을 가서 적심하는 거를 착착착착 하는 걸 봤더니 그냥 이 카타칼로 하시더라고요. 아우, 카타칼이 제일 편해요 이러세요. 그냥 쓰고 나서 말 안 들으면 뚝 잘라버리고, 또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시면은 걱정되는 게 균에 의한 침범이 올까봐, 뭐 균에 의해서 얘네들 잘못될까봐 그런데 그거는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다 알려주는 여자 아니겠어요. 다마마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적심할 수 있는 거는 이따신만큼 큰 거, 그리고 이제 그냥 우리 파랑새가 될지 빨강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예쁘게 키울 거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우, 왜 또 버벅거리고 그럴까. 그러면 제가요, 일단 저는요, 우리 여기 다육마트는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소생토로 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달토로 심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건달토로. 베란다에서는 건달토죠. 네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우 아니야 난 노지에서 키워 하시는 분들 그냥 소생토 사용하세요. 왜냐면 노지에 있다가 안에 들어올 때쯤 되면은 한 6개월이 지나요. 그죠? 지금부터 해서 가을에 찬바람 불 때까지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윗자락에 하는 그 성분, 달궈지는 성분 말고 웃자락에 하는 그 영향이 다 소진이 돼버려. 자기 역할을 하고서 가버려.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 그치만 나는 그냥 베란다에서 쭉 1년 12달 키워 소생토 노 건달토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기 요 잔뿌리는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더 편해요. 더 이제 얘가 더 이렇게 힘받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이제 균에 균 예방. 지금 얘는 보니까 상태 보니까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얘 농장에서 온 거니까 이렇게 제가 방제를 좀 할게요. 하고. 원래 근데 같이 쳐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분갈이 할 때는 상관없어요? 저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균제 충제 그 먼저 이렇게 혼합했던 거 네. 친환경 판매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네. 분갈이 할 때 말고 뭐 균이랑 깍지가 같이 보이면은 한 치고서 일주일 있다가 주라고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권고를 드리지만 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 약 줄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판매하는 이 약을 똑같이 줄 거예요. 왜냐면 네,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어, 분갈이 할 때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네네 네,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계속, 궁금해가지고 제가 계속 네. 그렇게 했는데요. 네. 아무 이상 없어요. 아니, 뭐 죽어도 벌써 죽었겠죠. 아니,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아, 아니 약을 칠 때 안 칠 때는요. 아니 지난번에 화이트 그린 같은 경우는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치실 때도 있었잖아요. 아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궁금해서 아 그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 요령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놓으시고 딱 기대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끼세요. 제껴서 또 여기 뿌리 있는 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쉽죠. 진짜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확 잡으세요. 머리채 잡듯이. 남들이 누가 들으면 내가 머리채를 깨라 잡아본 줄 알겠다.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셨죠? 만약에 이거 영상 지나가서 못 보신 분들은요 앞으로 쭉 땡겨가지고 다시 보세요. 그러시면 돼. 해서 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흙을 밀어 넣어주세요. 아 우리는 이제 추천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하면서 또 분갈이법도 또 다 자세히 알려드려. 그지? 아우 나 너무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고 다마마야. 아우 누가 칭찬 안 해주면 날아대야지.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 움직이셔야 돼. 그쵸 손님? 아니 손님이래. 아, 손님들한테 설명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이게 안 움직여요. 그죠? 아들 안 움직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감토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감톡. 근데 우리 아들이요 잘 몰라요. 그리고 아들이 제가 일할 때 아들 일 하느라고 잘 몰라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 아들은 아들 일이 좀 바빠요. 저는 제 일이 바빠요. 그래서 어떨 때 영상도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야 잡아주는 거를. 아유 빨리 고프로가 와야 되는데. 고프로가 오면 이 주문도 안 했었는데 어떻게 와요? 아니 그거 반품한 거 같다 어떻게 해야지. 네네. 일주일 걸린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연락 오면 이제 빨리빨리 해서 해라.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지시를 해야지. 아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한테 좋은 영상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화질 끝내주더만. 핸드폰보다 화질 훨씬 좋더만. 4K까지 될 거예요. 아우 끝내줘요. 그리고 우리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머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컨디션이 좋은가 봐. 너무 잘 심었어요. 어쩜 이렇게 잘 심죠. 이렇게 해놓고요. 아 그러면 우리 아들이 또 구박할까 봐 내가 이따 이 화분을 가지러 갈게. 그거 구박한다는 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이탈리아 화분을 갖다 놓으려고 그랬어요. 왜 갖다 놓냐면 저기 제가 이거는 이제 적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군생을 원하시면 적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분이 이렇게 작은 데서는 아가를 이렇게 탄생을 하기가 힘들겠죠. 영양이 많아야 자손을 번식을 시키기 때문에 좀 큰 화분을 쓰는데 그리고 풀분해서 더 잘 자란다 했어요. 그랬을 때 마산을 놓는 것보다 이탈리아보를 넣으면서 무게를 좀 줄이는 것도 있지만 얘가 또 그 다음은 또 아들이 해야지. 이탈리아보 쓰면 뭐가 좋을까요? pH 농도가 중성에 맞춰져 있어요. 네네네. 네. 나는 근데 그걸 못 외워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그냥 좋아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죄보다 훨씬 흙이 많이 들어가죠. 일단은 심어 놓고 적심을 할 거예요. 왜냐? 자리를 잡아 놓고 해야 돼요. 쭉 하면 이 도구 하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해서 털어내요. 흙을. 얘가 아주 그냥 파랑새가 되려고, 진짜 파랑새 되려고 드레스를 입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쫙 해서 그래서 뿌리 아주 건강해요. 제가 그랬어요. 손으로 이렇게 털었을 때 이게 안 부러지면은 문제 없다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른 다음에 며칠 있다 심어주시는 게 안전해요. 저는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심어요. 그래서 균재와 충재를 예방 차원에서 해주고요.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흙을 좀 더 채워야 되겠네요. 흙 엄청 먹네요. 흙 먹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했어요. 그럼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비스듬히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또 반대쪽을 이렇게 제껴서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흙 채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아까 보셨잖아. 단단하게 채워지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다져줘야 돼요.
지금 흙이 좀 이렇게 붕 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다져주시는데, 다져주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듯이 다져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흙이 더 잘 채워진다는, 그거는 나만의 노하우예요. 나만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면 나만의 노하우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쑥 들어갔죠? 밀어주세요.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안 흔들 정도로 밀어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화분이 크기 때문에 이탈리아 볼로 마감을 할 거예요. 저 있잖아요. 이렇게 심어놓고, 바로 심어놓고 적심하는 거 처음인데, 이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NG 안 하고 그냥 갈 거예요. 왜냐? 여러분도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또 그거 같이 공유하면 좋잖아요. 여러분이 실수할 걸 제가 먼저 실수해서 알려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닌가? 나만 좋은가? 이렇게 해서 짜자자자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야. 아우, 왜 아까 뭐 물 테두리다 조금 줄하더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이 흙이 약간 습기가 있어요. 그죠?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습기 있는 흙을 쓰실 때는 굳이 물을 안 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적심을 할 것인가? 나도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이제 칼을 이렇게 해서 여기 뽑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여기 균이나 뭐가 묻었을지 모르니까 칼을 이걸로 소독할래요. 전 불소독 안 해요. 알코올로도 안 해요. 왜냐? 얘네들 다도 상관없는 얘네들로 할 거예요. 해서 여기 입장을 이만큼 남겨, 반 정도. 반 정도 해서 입장을 하나 띌게요. 뗐죠? 그럼 여기 공간이 남았어요. 공간에서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저 적심하는 거 처음 봐요. 처음 봐요? 네. 그럼 엄마 영상을 안 봤대. 아, 진짜로 하는 걸 처음 본다고요? 네, 눈앞에서. 네, 제가 보는 건 처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뗐어요. 아, 잘 뗐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여기서 애기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적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얼굴 따는 게 적심이에요? 네. 어머, 진짜 망개초보네요. 요거는요, 뭐 입꼬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 파랑색 입꼬지는 안 해봤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차피 얘가 이렇게 땅에 흙에 닿으면은 요 밑에 입장 들어도 하엽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재미로 이렇게 띄어서 요거는 요대로 그냥 한번 입꼬지를 도전해 보시고,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말리셨다가 소생토 위에다 이렇게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파랑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파랑새 부자가 되나? 여기서 그러면 두 개가 나와요? 아니요, 여기서 몇 개 나올지 몰라요. 아, 여기서 어쨌든 나오는 거예요? 네,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나온 것도 이제 영상 네. 나갈 때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보여드리자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물들면은 빨강새가 되고, 그늘에 있으면 오리지널 파랑새가 되고, 아니면 그냥 파랑새인 아이를 오늘 추천 다육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남들 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거 너무 쑥스러워. 어쨌든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마마였어요. Thank you.